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워터젯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건데요. 금, 바로 골드바와 금 거북이를 잘라볼 거고요. 또한 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강력 물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실험 제대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기계가 바로 워터젯 기계인데요. 초거대 초강력 물총입니다. 여기서 물이 나올 건데 네, 지금 여기 거북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 거북이입니다. 진짜 금이에요. 우와, 레이저. 오, 간다. 우와, 우와. 우와, 잘리고 있어. 오, 짱 신기해. 우와. 우와, 다 잘렸어. 아. 우와, 금이 이렇게 생겼어. 이야! 근데 금거북이 안에 비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금거북이가 물총 앞에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근데 금거북이는 안에 비었어요. 비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100g짜리 골드바로 한번 네, 물총 실험 해보겠습니다. 우와! 금이 이렇게 쉽게 잘리다니 말도 안 돼. 와, 이럴 수가. 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물이에요. 물, 물입니다. 따라. 여러분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금이 딱 붙어 있었는데 방금 10초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딱 하면 딱 여기 잘린 면을 보면 진짜 깔끔하게 쫙 잘렸어요. 맨날 여름에 갖고 노는 이런 물총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붙어 있었던 금인데 지금 허팝이 금을 다 잘랐는데요. 골드바랑 금 거무기를 다 한순간에 잘랐습니다. 여기 있는 물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워터젯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2에 보면은 이게 진짜 나온다고요. 이 장비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금을 다 잘랐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금이 아닌 은을 잘라볼게요. 금은 솔직히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비싸서 큰 걸 못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엄청 큰 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을 일자가 아닌 지그재그로 잘라보겠습니다. 은아, 안녕. 우와, 지금. 우와, 장난이다. 이야.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장난 아니야.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자, 지금 일단 대각선으로 잘려가다가 네, 반대로 또 대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와, 이 단단한 은이 이렇게 쉽게 잘릴 줄이야.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워터젯의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워터젯이 못 자르는 게 없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 항상 추월입니다. 와. 자, 지금 거의 다 잘라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은이 엄청 가엽게 느껴지긴 처음입니다. 와, 연기는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끝이 눈앞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진짜 지그재그 모양으로 잘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우와, 다 잘렸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아주 날카롭습니다. 와, 이게 진짜 날카롭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깔끔하게 잘렸어요. 장난 아닙니다. 와. 금 거북이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g짜리 금인데요. 골드바입니다. 자, 이거 두 개 붙여서 보면은 숫자 0이 좀 잘렸죠. 네,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렇게인데 이 부분이 잘려서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입니다.
은은 지그재그로 잘려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려있습니다. 은입니다. 1kg예요. 오늘 언어팝이 워터젯을 이용해서 금거북이 골드바 100g 실버바 1kg를 모두 깔끔하게 잘라보았는데요. 워터젯이 정말 짱이었습니다. 워터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 플러스 연마제라고 하는 모래가루를 이용하는데요. 이거 위력이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못 자르는 게 없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럼 다음에는 허팝이 금이 아닌 또 다른 단단한 물체들을 워터젯을 이용해서 다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